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도쿄 유키노 히코키가 요거는 케코가 되겠죠? 케코, 결항을 케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경행 비행기가 결항이 된 이유는 난데스까? 리유와 난데스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경행 비행기가 케코, 결항된 이유가 뭔지를 좀 이렇게 좀 이따 들으시면서 메모를 꼭 해 하셔야 됩니다. 동경행 비행기가 왜 결항이 됐지?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계속해서 86번. 히코키노 토조갱오 모테이루 히토와 도스레바 이데스까? 비행기 탑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비행기 탑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의 탑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럼 먼저 아까는 이유였죠. 그거 85번은 이유였죠. 이유. 동경행 비행기가 결항된 이유를 알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건 탑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보면 돼요. 자, 그다음 87번을 한번 보죠. 쿄 이치니치 케코스루 노와요. 케코 하게 되면 본문에도 나올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항하는 것은 도코노 유키노 어느 행 비행기입니까? 오늘 하루 결항한 그러니까 오늘 하루예요. 하루 결항하는 거. 그렇죠? 결항하는 거는 어느 비행기냐? 도쿄행이냐, 오사카행이냐, 삿포로행이냐, 오키나와행이냐. 그걸 기억해 주면 돼요. 비행기. 그렇죠? 요 세 가지를 포커스에 맞추고 이유 탑승권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하루 결항 계속하는 건 어떤 건가?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次は 질문 85번から 질문 87番までです。 お客様にご案内申し上げます。 9時 20分発の東京行きの飛行機は悪天候のため欠航となりました。ご搭乗予定のお客様には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ことをお詫び申し上げます。ご搭乗券をお持ちのお客様は発券カウンターまでお越しください。払い戻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午後の便につきましては後ほど再度ご案内申し上げます。なお大阪行き札幌行きの便は通常通り運航いたします。また本日の沖縄行きの便は全便欠航いたします。 자, 여러분들 좀 들리셨습니까? 상당히 좀 스피드감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한자 부분이 여러분들 안 들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1, 2, 3번을 이렇게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들렸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것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해보죠. 자, 오케악사마니 고안나이 모시아게마스. 자, 손님에게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그랬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쿠지 20분 하츠노 9시 20분 발의 도쿄 유키노 동경행의 히코키아 비행기는 아쿠텐코 탐에 케코 또 나리마시타 결항되었습니다. 아까 동경행 비행기는 왜 결항이 되었냐 그랬죠. 자, 왜 결항됐어요? 왜요? 그렇죠. 날씨예요. 날씨. 악천후예요. 날씨.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 토조 요때에는 오케악사만 이유와 자, 탑승. 요 토조 들리셨어요? 들리셔야 됩니다. 토조 요때에는 그 탑승 예정의 손님에게는 고 메이학교 오가께 있다시면 이런 건 다 여러분들 해봤기 때문에 다 들리셨을 거예요. 폐해를 끼쳤습니다. 폐해를 끼치는 것을 오와비. 와비를 하게 되면 사죄하는 거죠. 오와비 모시하기만 사죄드리겠습니다. 탑승하려고 그랬는데 악천후 때문에 못 뜨니까 그죠? 사죄하는 거죠. 그 토조갱오 탑승권을 오모찌노 갖고 계시는 오케악사마 손님은 그 다음에 발권이라고 그랬죠? 발권 여러분들 들리셨는지 모르겠어. 어? 학갱이라고 그랬어요. 학갱 하에다가 초금 들어가요. 학갱 발권 카운타마데 오코시구다사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탑승권 갖고 계신 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발권, 학갱 카운터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왜? 하라이 모도시, 환불이죠? 하라이 모도시. 들리셨습니까?
환불을 사세 때 이타다키마스 시켜 받겠습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승권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환불해 주겠다라는 거죠. 환불. 자, 두 번째 문제 환불.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다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하루에 결항한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인가를 찾아내시면 돼. 고고 고노 비행기. 오후 고고 노 비행기. 요거는 뭐 안 써도 되는데 괜히 들어갔네요. 고고노 비행기. 오후 그 편에 비행기 편이죠. 편에 츠키마시테야 간에서는 노치호도 나중에 노치호도 들리셨어요? 나중에 사이도 제차 고안나에 모시아기마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내해드리겠다 그랬어요. 나오 일단 오사카유키 오사카행 사포로유키 사포로행 노 빙와 쯔조 통상 쯔조 들리셨습니까? 이런 거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쯔조 통상 노리라고 그랬죠? 통상대로 응꼬 들리셨어? 응꼬 운행입니다. 응꼬 이따시마스. 그러니까 오사카행이나 사포로행은 평상시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중간에 결항 없어요. 맞다. 또 혼지츠노 오늘 요번 오늘 하루 이 오늘이죠. 오늘 하루에 오키나와 유키노 오키나와 유키 오키나와 행의 빙와 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빙와 젠코 젠빙이죠. 젠빙 전체 젠빙 캐코 이따시마스. 아 오키나와 행 그 비행기 편만 전체 비행기가 결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문제야. 하루 왼종일 결항하는 비행기는 뭐예요? 오키나와 비행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쯔조, 통상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들리셨을 거예요. 학갱 이런 거, 노찌호도 이런 게 다 뭡니까? 한자죠, 한자. 한자를 잘 정복하시면 이게 듣기에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예, 제가 얘기했던 게 순간적으로 들으셨을 때 탁 오버랩이 되면서 머릿속에 탁탁탁탁탁탁 들어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동경행 비행기가 결항한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씨였죠, 날씨. 어? 그러니까 씨가 되지. 댕기가 와르니까. 날씨가 나쁘니까 당연히 이건 뭐 상식선에 보더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씨입니다. 자, 비행기 탑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환불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합성. 어디로? 발권을 가서 환불해주시면 되는 거죠? B에 있잖아요. 학갱 카운터니 이때 오카네오 카시테모라 돈을 돌려받는다. 그죠? 발권 카운터에서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환불받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87번. 자, 쿄 이치니치 하루 종일 결항하는 건 어느 비행기요? 오키나와 아닙니까? D. 그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훨씬 여러분들 찾기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했으니까 시험지 딱 받았을 때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 빨리 메모해 놓으시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메모해 놓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들으면서 또 오른쪽에다 새롭게 또 답에 관련된 메모를 또 해 놓으시면 좋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보죠. 문제 뭔가요? 니혼데 쇼쿠지노 기와니라고 했어요. 일본에서 식사할 때 오쿠 모찌라는 노아나 안데스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메모를 시험지에다 해놓는 거야. 어? 식사에 많이 사용하는 게 뭔가? 어? 이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89번. 니혼데 부사호. 아주 매너 없는 거죠? 부사호. 이런 단어가 이제 본문에 나오나 봐요. 잘 보세요. 아주 뭡니까? 매너 없는 거. 어? 매너 없게 되어지고 있는 탑에 갖다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어떤 게 아주 매너 없이 먹는 거냐? 그죠? 어떤 게 부사호. 자, 부사호 하게 되면은 매너가 없고 예절이 없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 없이 먹는. 그죠? 예절이 없이 뭔가 먹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건 어떤 건가를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거 90번으로 한번 보죠. 테데츠카운데 탑에 르고토가 유르사레테이루 요리와 난데스카. 손으로 츠카무하게 되면 이렇게 집는 거예요. 집어서 먹는 것이 유르스는 허락하다죠. 허락되어져 있는 요리는 무엇이냐. 그럼 세 번째 거는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잘 들어봐 주시면 돼요. 식사, 그죠? 식사에서 뭡니까? 뭐랬어요?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보고 예절이 없는 거 부사어 그죠? 예절 없이 뭔가 이렇게 행하여서 먹는 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손으로 집어서 허락되는 거 이런 건 어떤 건가를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次は 質問 88番から 質問 90番までです。 日本で多くの場合、食事の際には箸を用いる。現代では、フォーク、スプーンなどの用具を用いることもある。果物やお菓子などの一部の食材、料理は手を使って食べても良いが、肉、魚などの料理を食器を用いず、手掴みで食べてはいけない。ただし、 寿司や茹でたカニなどのように手で掴んで食べることを前提とした料理もある。寿司は格式によって箸で食べることを求められる場合もある。日本では可能な限りお椀を持ち上げ、お椀の中の料理を食べるのが良い作法とされている。逆にテーブルに食器を置いたまま、その上に覆いかぶさるようにして、 食べるのは犬食いと呼ばれ、不作法とされる。このようにお椀を持って食べる食べ方は世界的にも珍しいとされる。자, 좀 감 잡았습니까? 요세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하셨는데 좀 느낌이 오십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의 거를 듣고선 요세 가지 문제를 좀 접근을 시켰다 그러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지울게요. 자, 니혼데 오우쿠노 바이. 일본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오우쿠 하기 때문에 많이죠. 많은 경우 쇼쿠지노 기와니와 식사할 때에는 하시오 모찌르 젓가락을 사용한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아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젓가락. 그죠? 옛날 때와 타금이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 현재에서는 포크, 스푼 나도노 요구, 용구를 모찌 이루고 또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쿠다모노야 오카시 나도노 과일이랑 오카시, 과자 등의 이치부노 일부의 쇼쿠자이 들리셨어요? 이런 게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식재, 요리와 요리는 테오스카테 손을 사용해 타베 때모 먹어도 요이가 좋지만 니쿠 사카나 나도노 고기랑 생선 등의 요리요. 요거 들리셨어요? 쇼끼? 쇼끼. 식기를 모찌즈 사용하지 않고 테즈가미대. 손으로 짓고 테즈가미. 손으로 짓고 타베떼야. 먹어서는 있겠나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요렇게 과일과 과자 등의 일부의 식재 요리는 손을 이렇게 사용해서 먹어도 좋지만 고기랑 생선 등의 요리를 식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으로 탁 집어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타다시 단지 스시야 유대로 들리셨습니까? 이거 삶은 거예요. 칸이 하게 되면 괴, 그 옆으로 가는 괴예요. 삶은 괴 등과 같이 손으로 쓰까한데 테데 쓰까한데 손으로 쓰까한데 손으로 집어서 타베르 것도 먹는 것을 젠테이 들리셨습니까? 젠테이 전제 젠테이 전제로 한 요리마로 요리도 있다. 옆으로 가는 어떤 괴 같은 건 손으로 집어먹고 그걸 어떻게 뭐 이렇게 젓가락을 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문제에 여러분들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게 허용되는 게 뭐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단지 스시랑 삶은 괴 등과 같이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 젠테이시타 요리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스시라든가 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것도 되는 거죠. 스시와 카쿠시키 들리셨습니까? 카쿠시키 격식에 따라서 하시대 젓가락으로 타베르 것도 먹는 것을 모토메라레루 모토메라레루 하기는 모토메루가 구하다 아닙니까? 구하해지는 경우도 있다. 스시는 이렇게 격식에 따라서는 젓가락으로 먹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손으로 먹어도 관련은 없다라는 겁니다. 니혼데와 일본에서는 카노나 가능한 카기리 가능한이 있죠. 카기리 하 오왕하게 되면은 자 이게 뭔가 이렇게 밥공기죠. 밥공기를 못지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오왕노나카노 뭔가 이렇게 그릇에 안에 료리오 타베르노가 먹는 것이
유이 사호, 사호하게 되면 작법이에요. 다루는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다. 사례대로. 약근이 거꾸로 테이블은 이 쇼끼요. 테이블 위에 식기를 오이따마마 놓은 채 소노 위에니 그 위에다가 오이 카부사로 오 이렇게 덮게 하듯이 해서 타베르 놓아 먹는 것은 이누구이 개가 먹는 거라고 유바레로 불리어져 부사호도 사료 예의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2번 문제. 뭐가 부사호냐. 예의가 없게 되는 거야. 테이블 위에다가 식기를 놓은 채 그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덮게 하는 거. 그렇게 먹는 것은 개가 먹는 거라고 불려서 예의 어긋난다. 부사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테이블 위에다가 식기를 놓고 이렇게 놓은 채 식기를 놓은 채 먹는 건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코너 여운이 이와 같이 우왕. 우왕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죠. 공기를 들고 타베르 타베 갖다 먹는 방법 방식은 세카이 데끼니 세계적으로도 메즈라시 또 아주 신기한 것이라고 여기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식기를 이렇게 탁 들고서 먹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쿠자이, 쇼끼, 젠테이, 카쿠시키 그 다음에 사호 이런 것들 들리셨으면 요거는 뭐 충분하게. 그 다음에 부사호는 문제 때 얘가 했으니까 부사호 얘기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런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에서 니온데 쇼쿠지노 기완이 식사할 때 오오쿠 모지히라레노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건 뭐냐? 젓가락 아닙니까? 아시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보다도 이렇게 젓가락을 더 라면 국물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후후후 불면서 그죠? 뭐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그냥 이걸 안 듣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니온데 부사오토 사레떼 아까 얘기했지만 예의에 어긋난다 라고 먹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쵸? 식기 쇼키오 테이블은이 오이따마마 타베루 타베갔다 식기를 테이블에다 그냥 올려놓은 채로 먹으면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거로 봐요. 우리랑 반대죠. 자 C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 90번. 테데츠칸데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경우가 유르사레 때 허락되는 요리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시죠. 만약에 이게 개가 나왔으면 개도 되는데 개 안 나왔으니까 스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우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건데 뭐 제가도 얘기했지만 그런 간단간단한 보키브러리만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근데 듣기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요. 듣기를 하는데 막 딴짓을 하고 이건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다. 듣기는 절대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죠. 자 여기에 나온 단어들 크게 보키브러리가 막 어루끄는 건 아니에요. 집중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또 우리 막 달려왔어요. 독해라든가 이렇게 듣기 부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고 득점 하시려면은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은 깨면 깰수록 좋다고 얘기했듯이 점수 점 뭐 어쩌 뭐 몇 얻다 그러면 그거에 항상 1, 2점이라도 10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음에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사요나라.